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그게 불안했었어 내 사람 아닌 것만 같아서 한국 오픈입니다. 최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이었는데요. 쉴 새 없이 일해도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끌어쓰다 보니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종합상담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알게 됐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힘든 금융생활로 어려워하신다면 서민금융종합상담에 희망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을 위한 포용적 금융, 4U 포용,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한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한화생명, 스마트 앱으로 주말을 가이드하고 소셜로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고 이제 e스포츠까지 하네요. 한화생명 e스포츠 보험 디지털 라이프가 되다. Life as a service. Life Plus. 한화생명. 오늘부터 장보기는 마니커. 닭고기 살 생생하는 마니커. 없는 게 없더라. 요즘 대세거든. 와, 가격도 착하고 내가 원하는 판촉물은 여기 다 있네. 내가 헤어룸 기프트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정말 다양한 판촉물을 만나볼 수 있거든. 오케이, 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퍼센트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강다니엘 별그램 개인 계정 오픈하자마자 120만 팔로워. 배성재는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여태 14만 6천 팔로워. 강다니엘의 10분의 1도 안 돼. 안녕하세요. 1월 3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로듀스 101 나야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강다니엘 씨가 별그램 개인 계정을 오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101이 공식 해체를 하고 강다니엘 씨가 개인 계정 별그램을 오픈했는데 오픈한 어제는 하루 종일 인기 검색어에 떠있더니 오늘은 계정 만든 지 하루 만에 100만 팔로워를 넘어섰다고 하고 벌써 120만. 아, 얘기하는 동안 130만 팔로워가 그새 됐다고 하네요. 엄청난 인기군요. 대단합니다. 네. 저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4만 6천 명. 네, 이것도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강다니엘 씨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고 작가가 써놨는데 10분의 1이 어디예요? 강다니엘 씨인데. 예. 김영화님, 간지럽게 남자 인스타를 팔로우할 수는 없지. 그래서 배성재 팔로우하네 라고 하셨는데 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도 은근히 굉장히 꿀잼, 꿀팁, 네, 그리고 아주 센스 있는 피드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네. 남자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여성분들은 더 환영하고요. 자, 싫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파수가 14만 명이냐 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파수는 아닙니다. 예. 비교 대상이 다르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내요, 아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퀴즈, 청취자분들과의 깜짝 전화 연결, 여가수와의 전화 연결 같은 잡다한 코너 속의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해 주세요. 코너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편한 걸로 들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배송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배성재 텐 시작하겠습니다. 배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셀로닉스, 주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 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서울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자꾸 생각나네.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참기름도 숨은 강자. 아마존닭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꿍꿍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019년 남양주의 첫 번째 더샵이 찾아옵니다. 더 큰 자연, 더 큰 교육, 더 편리한 교통. 1153세대 더샵만의 특별함까지. 당신이 꿈꾸던 생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에서 시작됩니다. 1661-5595 포스코건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성영님, 대장님 올해도 우리 배신하지 않을 거죠? 라고 했습니다. 배신을 할 건데요. 네, 당연히 배신하려는 목표는 갖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긴 해요. 1238님, 새해 소망 작심삼일이라고 하면 오늘이 3일째네요. 물론 저는 하루 만에 다이어트 실패했습니다. 네,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도 일단 내일 아침에 또 PT를 받아야 됩니다. 배텐하고 들어가서 좀 빨리 자야 돼요. 네. 5919님이 오늘 11시에 배디님이 가로 채널 박항서 감독 편에 나오시네요. 본방사수 기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뚠뚠하게 나와가지고, 불안합니다. 이거 오픈이 되면 안 되는데,
가지고 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PT 하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호동이 형급이던데 라고 하신 분 있고, 강호동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댓글을 봤어요. 쓰리샷이 있는데 박항서 감독님 편, 어느 쪽이 강호동 씨죠?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강호동 씨가 저보다는 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예. 5196님, 저 맨시티 팬인데요. 오늘 새벽에 하는 리버풀 대 맨시티전, 베디는 어디가 이길 것 같나요? 라고 했습니다. 딱히 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경기는 아닌데 좀 불안해지는 게 리버풀이 네 우승을 빨리 해버릴까봐 예 괜한 게 걱정됩니다. 네. 동네 두바퀴님, 저 어제 라디오를 너무 심취해서 들었는지 꿈에 베디가 나왔어요. 베디가 저를 그냥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뭔가 심상치 않아서 복권 사왔습니다. 당첨될까요? 저 복권 당첨될 꿈이라고 말해줘요 제발. 네 당첨됩니다. 반띵. 5904님, 프리선언. 방금 와이프가 선물 받고 싶어서 신혼 100일째라고 베텐에 문자 보냈어요. 부부가 처음으로 베텐을 들으시나 봐요. 그렇군요. 9112님, 생일이 1월 5일이라서 곧 만 나이도 한 살 더 먹습니다. 억울해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도 1월 5일이 생일이라서, 빠른 년생인데 바로 만 나이 한 살 따라붙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김영주님, 집에 섬유 유연제를 바꿨는데 향이 좋아서 내내 킁킁거리는 중이에요. 킁킁. 향수가 필요 없음. 네. 근데 왜 문자에서 냄새 나는 것 같지?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새해가 됐다고 퀴즈가 다이나믹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고인물들을 위한 고인물들에 의한 퀴즈 코너, 재밌으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이 있는데요. 과연 새해를 베텐과 함께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암구호를 정확히 외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본방사수 능력자님들 첫 번째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4행시입니다. 4행시. 길어서 안 보내. 오늘 파업 또 행시냐? 라고 쉬운 거 해라. 하고 있는데 무사무려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올해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뽑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사무려, 아무 생각이나 근심이 없다라는 뜻. 무사, 네. 무려, 예. 무료가 아니라 무려, 예. 려. 본 뜻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 무사무려로 사행시를 지어서 새로운 뜻을 창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사무휼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소개한 걸로 끝. 네. 억지로 끼워 맞춰도 인정되니까 재밌고 센스 있는 사행시 보내주세요. 선물은 쇼핑몰 이용권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자, 게리 정인의 사람 냄새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게리 정인의 3781님, 무조건 사고 치지 말고 무조건 리얼하게 아시안컵 우승. 라고 보내셨고요. 무사무려인데 리얼하게. 프로미스님, 무 사세요. 무를 사시구 려. 월척입니다님, 무미건조한 사위는 싫고 무식한 사위는 려무 더 싫어. 네. 사위를 얻으셨나? 김상큼님, 무 사랑 무려자. 없을 무를 써서 사랑도 없고 려자도 없다. 김상큼님. 나는 소중하니까님, 무려 4번 문제까지 갔는데 문제는 더럽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4628님, 무리뉴, 사디오 마네, 무사시소코, 레오넬 메시. 교회 주지스님님, 무리한 경기 스케줄에 지쳐 사람 냄새 나는 방송국이 그리워 무릎이 시린 나이인 배성재는 니어브콜을 받고 케이블 TV로 이직한다. 네. 5월 6월님, 무민 닮은 사랑스러운 지혜, 무
리어 이번 주 일요일 날 베텐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혜 씨가 일요일에 베텐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레전드 각이니까요. 꼭 본방 사수해 주세요. 호너님, 무리해서 퇴사했는데 무지 려유롭다. 닐리리 베디님, 무슨 일이야? 사진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려자가 한 명도 없잖아. 응, 디폴트. 강태공 A님, 무조건 사귈 거야. 무조건 생길 거야. 후, 려친. 고기쌈님, 무조건 사나. 무조건 불, 려오자. 아, 굿바이님, 무리뉴 감독님, 사랑합니다. 무조건 여, 든까지 감독하자. 자, 고기쌈님 하나 드리고요. 호너님 하나 드리고요. 무리해서 퇴사한 분. 그리고, 네. 아시안컵 우승을 얘기하신 3781님. 무조건 사고 치지 말고 무조건 리얼하게 아시안컵 우승. 중계할 순 없지만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쇼핑몰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연말 시상식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We are light. We are light. 네. 자, 징대 씨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끝날 때쯤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그 주제곡 We are light. 예, 그게 나왔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어디 갈 데 없어서 각 방송사 시상식을 본방사수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각 방송사 연말 시상식 연예대상,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 3명이 수상소감을 말하는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차례로 듣고 네, 그 3명이 누군지 이름을 순서대로 맞춰주세요. 네, 1, 2, 3 3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문성 나오나요? 일단 아니고요. 자, 연말 시상식 연예대상,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 네, 연도는 몰라요. 예. 누군지 알겠다는 분들은 세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자, 1단계 들어보시죠. 최고의 파트너. 아주 일부분만 나갔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박문성, 남이춘, 왁서구, 꽃탈배성재님. 자, 은근히 맞추는 분들 좀 있네요. 다시 한번. 최고의 파트너. 채팅창에 이영자, 김선아. 네, 올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최고의 파트너. 네네. 자, 누굴까요? 1단계는 좀 쉽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전지현 입니다. 최고의 파트너 루카 모드리치요. 네, 다시 한번. 최고의 파트너. 네, 시옷이 살짝 걸렸어요, 그죠? 최고의 파트너. 네, 네, 저. 자, 채팅창에 송해. 네, 김남주. 염정아. 네. 자, 2단계 퀴즈, 2단계 수상소감 들어보세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오늘 좀 쉽네요. 네. 쉬운데요, 느낌상. 여러분, 쉬워질 때 베텐의 고인물 청취자분들은 느끼죠? 아, 청취율 조사 기간 다가오는구나. 예.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채팅창에 문재인.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네. 자, 김정은고요. 트럼프. 네. 송강호. 입니다. 오희정님, 조인성.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네네네. 자, 메르켈이네. 아인슈타인. MB. 네. 박문성. 계속 미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2단계는 누군지 모르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브루즈아님, 이경영. 진행시켜. 예. 모택동. 오고 있고요. 황정민. 김명민. 아닙니다.
자, 2단계까지는 이제 오픈을 했고 이제 3단계입니다. 세 명의 이름을 모두 적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자, 3단계 목소리 들어보세요. 수많은 개미들과 이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 배텐을 즐겨 들으시나요? 개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채팅창에 안윤상. 네. 이덕화. 김구뿔. 네. 자, 많은 분들이 맞추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퀴즈가 쉽죠? 예. 청취율 조사 기간. 그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우성. 이병헌. 하정우. 아닙니다. 자, 앤트맨에 나온 그 배우요. 다시 한번. 수많은 개미들과 이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권혁수. 아닙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닙니다. 수많은 개미들과 이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파브르. 자, 벅스라이프. 네. 정답 배짱이. 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개미들과 이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티몬과 품바. 배짱이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네. 워렌 버핏. 개미? 개미 투자자요. 주게리에 계신가요? 윤무부 박사님이요. 이분은 새 아닙니까? 수많은 개미들과 이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답 개미학기. 땡스코 사장님. 자, 여러분, 누군지 순서대로 이름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쇼핑몰 이용권 걸려 있습니다.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정답 발표합니다. 배성재 10 슬리피 더 센세이션.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미세먼지가 또 오나요? 아, 이게 참 추운 게 차라리 낫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 배성재 10,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 각 방송사 연말 시상식, 연예대상,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 3명의 수상소감 일부분을 듣고 누군지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송혜교, 유재석, 손현주였습니다. 쉬웠죠? 1단계 최고의 파트너. 네, 송혜교 씨 2016년 KBS 연기대상 대상이었고요. 2단계 유재석 씨.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네, 2016년 MBC 연예대상 대상. 그리고 3단계 수많은 개미들과 이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수많은 개미들과 2012년 SBS 연기대상 대상 손현주 씨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예. 1등 5246님, 2등 1437님, 3등 1807님, 그리고 랜덤으로 4881-7865 조하나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이용권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 순서입니다.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 사수 깜짝 전화 연결.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건데요. 암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배성재 10이라고 하면 대법관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관. 지난 일요일에 콩까지 마피아 코너에서 이말년 작가가 제가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대법관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아, 배자랄 이말년 작가가 붙여준 새로운 별명 대법관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뜬법관 안 돼요. 머법관 안 됩니다. 네. 그 아싸 안 됩니다. 네. 다 차단. 네. 배장법사 안 돼요. 네. 대법관이라고 암구호를 정확히 맞춰주셔야만 퀴즈에 들어가고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퀴즈가 아니라 그냥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채팅창이 까칠하네. 보겠습니다. 제가 좀 까칠한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문자를 보냈던 분들 랜덤으로 연결합니다. 아무한테나.
목요일에 보내셨던 분인데 8562님 백화점을 고르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네. 배성재 대 백화점 했었죠. 예. 선방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2480님 처음 보내보는데 될까요? 된다면 좋은 추억 되겠죠. 네. 이날 왔다가 왠지 떠나셨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 고인물 어워드 할 때 5264님 올해의 키워드는 동탄 누나죠. 5265님 사내 자네 논쟁이요. 그거 듣고 엄청 웃었네요. 조능민까지요. 좋습니다. 8004님 최고의 유행어는 칠 아닐까요? 무엇보다 치열한 방송이라고 할 때 배디님 넘나 섹시하셔서 힛. 8004님께 해보겠습니다. 대법관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7, 8004님. 자, 지련패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제발 군필 여고생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첫 골 필패? 자, 하하. 첫 콜은 언제나 이런 싸늘함이 있어요. 예. 꺽. 네. 7 두 개 써서 꺽 쓰시면 되고. 배성재 10! 여보세요? 배성재 10! 어, 죄송해요. 배성재 10! 10! We are live. 전환 왜 받아가지고 두 번 We are live를 듣게. 예. 두 번 죽였네요. 첫 콜 필패에서. 더 비참하고 2패 같은 1패. 예. 아이고 참. 아니 약간 메아리 치는 느낌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라디오가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더블킬. 이거 2패로 카운터라고. 아, 시작부터 콩패라고. 1패입니다. 아이 참. 내상만 두 배고요. 일요일에 콩까지 마피아 침착맨과 함께했을 때 7440님 오늘 마피아는 배성재입니다. 미션은 경로 우대 아닌가요? 5207님 이말년 작가님 대법관이 미션이네요 라고 헛짚은 분 있어요. 네. 토요일에 팽텐 할 때 0720님 배저씨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뭐해. 일요일에 콩까지 마피아 들었던 분한테 해볼까요? 이말년 작가님 대법관이 미션이네요. 5207님 헛짚은 분 대법관이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 대법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5207님께 해보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 다가오니까 여러분 잘 좀 받아주세요. 응, 또 속냐? 응, 3패. 연결음 좋고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가장 안 받을 때 연결음이 바로 이런 소리죠. 연결음에서 이미 끝났다고. 또 졌어. 네. 저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받으실 거라고. 예. 화요일에 부록인 것은 부록인 것이다. 나이 들어서 편한 점 할 때 보내신 분들. 1722님 저는 33세 삼땡이에요. 87년생이시네요. 이분한테 해볼까요? 33세 삼땡 아재 같거든요. 예. 33살 삼땡이에요. 아재 감성. 자, 현재 2연패 중입니다. 자, 대법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배성재 10! 네? 여보세요? 배성재 10! 네, 여보세요? 배성재 10! 10! 배성재 10! 좋아요. 하... 참. 청취자님들, 배텐을 제발 본방사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다음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퀴즈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라고요? 네. 그러면 배텐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거나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러세요? 네. 네,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댓글이었나? 네네. 저는 그게 조금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누구랑 같이 밥을 네.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 속보, 여자 가수 능력자 퀴즈 사상 최초로 오답 없이 전원 정답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오답이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자, 죄송한데 좀 헷갈리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너무 큰 힌트가 초반에 터졌네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힌트인데, 이거. 그런가요? 네. 이게 그 레전드로 또 남아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네. 하고 계신데 큰일 났네요. 감사합니다. 좀 이게 헷갈리게. 요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채팅창에 정은지? 땡. 아니고요. 웬디? 아니고요. 거의 오답이 안 오고 있지만 몇 개 왔고요. 네. 자, 작년 2018년 본인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신다면? 감사. 아, 감사. 예. 네. 알긴 좀 어렵네요. 뭐가 감사한가요? 우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무대 위에서 저의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었던 기회가 좀 되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이렇게 쭉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진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도 많이 벌어지고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채팅창에 국정감사 받았나요? 물어보신 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국정감사 받았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정답 막걸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땡. 네, 차단. 정답 소주. 땡. 네,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힌트.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세요? 네. 올해 딱 그냥 딱 맞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나이 힌트 드리고. 그 특기 중에 하나가 영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예. 그렇군요. 네.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헷갈리게 영어로 팬들에게 인사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Hey, what's up, guys? This is nice to meet you. It's 2019. Wish you all the luck. Happy New Year. 네. 뭔가 그 느낌 있네요.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저는 땡땡땡이고요. 뭐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되게 많이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Happy New Year. 네. 영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답. 브리트니 스피어스. I wish. 아리아나 그란데. I wish. 아닙니다. 땡땡땡. 네네네. 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뭐가 뜨나요? 아까 나왔었는데. 네. 술이요. 혹시 뭐 다른 거 안 뜨나요? 도수라든가, 몇 퍼센트라든가. 뭐 뜰 때 있습니다. 네. 뜰 때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거 뭐 연관 검색어로 헷갈리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자, 최근에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컬트쇼. 컬트쇼. 네. 나와서 어떤 뭐 얘기하셨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오늘이요. 오늘 나오셨어요? 야, 이건 진짜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문제네요, 오늘은. 네.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물어보셔가지고. 아, 그래요? 자, 이거 네. 힌트가 다 헷갈리는데 어쩔 수 네. 없군요. 목소리 노출을 위해서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 소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부르겠습니다. 네. 엄청 짧을 거예요. 네. 하나만 선택해, so yes or yes. 알겠습니다. 아이, 느낌이 바로 오네요. 네. 자, 잠시만 기다렸다가 정답 정체를 직접 공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누군지 알겠다는 분들은 누군지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답자에게는 선물로 쇼핑몰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자,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 오늘 연결되신 분 과연 누굴까요? 참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역대 이 코너 가장 오답이 없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하입니다. 정체를 밝혀주세요. 정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청하 씨가 배텐에 또 한 번 목소리를 들려주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소혜 씨랑 같이 초대석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역대 최다 접속자 기록을 세우셨던 청하 씨인데요. 네네. 네. 그 이후로 깼었죠. 예, 그 이후에 뭐 깨지긴 했지만 다시 나오시면 또 깨지지 않을까요? 아유, 불러주세요 소혜랑 네. 같이. 꼭 좀 모시고 싶네요. 네. 네. 어제 컴백을 하시고 벌써 12시로 활동 시작하셨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 저의 두 번째 싱글 벌써 12시라는 곡은 조금 가사가 되게 도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저의 기존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기대되네요 진짜 벌써. 네. 네. 저희가 그 벌써 12시 아직 그 11시로 향하고 있지만 꼭 끝곡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올해 활동 계획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벌써 12시로 오늘 이제 음악방송으로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벌써 12시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계속 좋은 음악으로 2019년 한 해 보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채팅창에 K7 매니아님이 청하 경청 라디오 매주 잘 듣고 있어요. 일요일 밤에. 오, 감사합니다. 예. EBS 라디오 DJ를 또 밤 10시에 일요일에 네.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일요일은 1년 정도. 예, 청하의 경청 라디오. 일요일에 저희 경쟁자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만 라이벌. 자, 아니 그 진짜 너무 반가운데 저희가 그때 소혜 씨랑 새로운 기록을 세우셔서 간장게장 사드린다 그랬는데. 그때 예. 간장게장이었나요? 네네. 언제 사주세요, 선배님?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좀 소혜 씨랑 날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사드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배텐 남심저격 방송인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배텐 청취자 여러분, 저 너무 잘 맞추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시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하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말 반가운 목소리를 새 벽두부터 들었네요. 자, 정답은 청하 씨였는데요. 0404님, 지희선님, 6387님, 2222님, 홍진호인가? 2222님, 그리고 9107님께 저희가 쇼핑몰 이용권 보내드리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현재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새해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자, 새해 첫 승을 안겨줄 분 누굽니까? 암구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자, 수요일로 갈까요? 수요일이 가장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죠. 4517님 배고파효라고 보신 분 있고요. 2670님 배성재 형님 2019년엔 꼭 EPL 중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분인데요. 2670님께 해볼까요? 2670 EPL 중계 꼭 해주십시오. 다짐은 못해드립니다만 이번에 목소리는 듣고 싶군요. 여보세요? 배성재 텐 대법관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신가요?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뭐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요, 지하철.
지하철. 아, 네네.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2살이고요. 조현석이라고 합니다. 조현석님. 네네. 반갑습니다. 아, EPL 중계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기약은 없네요. 정말 꼭 듣고 싶은데. 네. 네, 새벽마다 목소리가 많이 그립습니다. 어느 팀 팬이세요? 저는 리버풀 팬입니다. 리버풀 우승과 그 저의 결혼을 저울질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네. 올해 우승 보시나요? 당연하죠. 오늘 새벽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벌써 결정이 나요? 지금 1월밖에 안 됐는데. 예. 자, 아무튼 그 저는 뭐 리버풀과 아무 그 응원하는 마음이나 뭐 디스하는 마음 전혀 없고요. 그냥 그 네. 저의 네네. 결혼과 이 대결을 펼치는 VS이기 때문에 저보단 좀 늦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올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예. 네. 우승으로 삼행시 드릴게요. 우승 우 이행시 우 우승하자 리버풀 승 승리하자 리버풀 네. 자, 축하드리고 저희가 선물 추가로 보내드릴까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배팅 많이 들어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현석님 고맙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운정신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도시 파크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봐봐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회성재 태 오늘 목요일 생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듣는 분들이 참 많네요. 네, 루트레이님 마지막에 성재형 사실상 또 패배라고 하셨고요. 코빨간 배충님 자 이제 가로 채널 봐야 되는데 팽디 드라마도 하네. 어 그래요? 어 붙는구나. 네, 가로 채널 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살 빼기 시작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빼기 시작했으니까. 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칠한방송 배태님, 형제형 가로로 퍼져서 가로 채널인가요? 차단해 주시고요. 김상큼님, 프로듀스 107 진이나 좀 하자! 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왁서구가 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티저로 알려드리고, 궁금해 하시고, 예. 궁금해서 잠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빗서구, 네. 예. 자, 청아 씨의 노래를 풀로 들으려고 딱 시간 맞췄습니다. 청아 씨의 신곡 벌써 12시 드리고요. 인사드립니다. 양꿈 꾸세요.